네, 이번에 살펴볼 에피소드는 제11장이죠. Writing Automated Test입니다. 테스트에 관련된 주제예요.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이 주제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 강좌 중에서 중급 1년차든가요? 중급 1년차의 JS with Unit Test라고 하는 강의가 스크린바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스크린바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에피소드가 한 25개 정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에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링크된 주소가 나타납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네요. 유튜브도 올라가 있고 아마 스크린바도 올라가 있고 둘 다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타입스크립트 강좌인데요. 아마 링크가 좀 잘못되어 있나. 링크가 잘못되어 있네요. 제가 링크를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스크린바로 되어 있고 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요 부분은 지워버리고 지우고 바로 링크되어 있죠? 바로 링크되어 있는 요 링크가 스크린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스크린바 플랫폼은 굉장히 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은 공부하시다가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이 보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언제든지 멈춰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러다 다시 플레이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죠. 지금 제 목소리와 강의 목소리가 서로 섞여서 좀 소리가 그렇게 나네요. 예, 요 유료 강좌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위드 유닛 테스트라고 하는 강좌 요거 보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요거 좀 이번 수업 라이팅 오토메이티드 테스트 첫 번째 장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1 How to write test. 잠시 멈추고 혹시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의를 안 보셨으면 보시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한 2시간만 투자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보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How to write a test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해요. 테스트하는 방식은 요런 식으로 합니다. CFG 테스트 돼 있고 또 테스트라고 돼 있는데 요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우려 보류 가능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It works.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속에 들어있는 펑션이 있고 이 펑션 안에 있는 요 문장을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하는 것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라고 하는 여기 딜리버티브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갑자기 용어 생각나지 않네. 요거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지우고 됐습니다. 테스트 카고 테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동작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동작하면은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Result, OK. 하나가 패스했고 실패한 건 없고 Ignore 한 건 없고 Measured 한 것도 없고 Filtered out도 없습니다. 제가 제로를 잘못했네요. 다시 이렇게 하나 Filtered out. Measure 이거 상당히 좋아요. 이거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또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의 속도, 실행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ignore 하고 필터, ignore는 우리가 ignore 이거는 무시해라고 블럭을 지적해 놓은 부분이 ignore이고 필터도 마찬가지 또 다른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도 또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 앞에 두 가지, 패스와 페일 등 두 가지만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테스트하는 방식에 이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 있고 그리고 밑에 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상당히 좋아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보시다시피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피니시 더 러닝 쭉쭉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뭐 동일하죠. 동일한데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조금 달라요. 스레드를 새로 열어서 새로운 스레드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어쨌건 아무 키나 누르면 또 종료되고 다시 돌아왔죠. 요 기능이 단순한 겁니다. 그냥 별도의 스레드를 열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고 밑에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ssert equal equality를 assert하는 테스트예요. 이 두 개가 같으면 true고 아니면 false가 되죠. 그죠? 그래서 숫자를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두 개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하나 각각의 테스트를 하실 때는 각각의 스레드를 열어서 해야 됩니다. 하나의 펑션이 하나의 스레드입니다. 보시면은 좀 전에과 다르게 이렇게 테스트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런 테스트도 하나 있고 밑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열면은 별도의 스레드를 열어서 이 펑션 내부에 있는 얘를 실행하고 그리고 이 스레드를 열어서 이 펑션 내부에 이걸 실행을 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각각의 테스트가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의 스레드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거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두 가지 테스트를 했고 첫 번째 테스트는 성공했고 그죠? 첫 번째 테스트 위에 있는 이겁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이고 두 번째 테스트는 실패. 그죠? 이 테스트가 몇 개든 간에 그 중에 하나만 실패한 게 있으면은 전체가 다 실패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테스트, 하나 패스, 하나 페일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assert라고 하는 매크로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assert는 뭐 단순한 겁니다. true가 리턴되면은 통과, false가 리턴되면은 실패. 지금 보시면 rectangle이 하나 있죠. struct입니다. 그리고 이 rectangle의 implementation에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can hold 해서 하나의 rectangle이 다른 rectangle을 포함할 수 있느냐. 면적이 있으면은 true, 뭐 없으면 false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펑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든 펑션이 밑에 있는 겁니다. larger can hold of smaller, 그죠? larger이라고 하는 struct 만들고 smaller를 만들고 그래서 서로 assert 얘가 true면은 통과, 아니면은 false면은 실패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주의될 점은 보면 use해서 shuffle해서 all 돼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모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나온 김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 싶으면 유튜브 영상을 조금 느리게 재생을 하시면 돼요. 아니고 제 말이 좀 느리다 싶으면 빠르게 재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메인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지우고 현재 딜라이브 디버그 돼 있고 렉탱글 이렇게 스트럭트와 임플멘테이션 두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보시다시피 모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모듈이니까 모듈 속에 펑션이잖아요. 이 펑션. 이 펑션 내에서 지금 렉탱글을 써야 되겠죠? 그럼 이 렉탱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유저 슈플러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 부모의 부모 속에 지금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 가져오는 거. 그게 슈퍼 올립니다. 슈퍼. 유즈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유즈 슈퍼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 모듈들을 안으로 넣어서 얘를 어딘가로 위치를 이동시켜서 이 모듈 내에 어딘가로 위치 이동시켜서 한번 실행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모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얘는 지금 의도적으로 실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assert에다 not을 붙여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패 이 not을 붙어있는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true면 false, false면 true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assert equal과 assert not equal이라고 하는 두 가지도 있습니다. assert는 true와 false만 리턴하는 것이고 assert equal이나 not equal은 true와 false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여줘요. 어떤 거냐니까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assert equal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얘와 얘와 같은지 다른지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숫자를 좀 고칠게요. 6으로 고치겠습니다. 고쳤을 때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페일이 떴어요. 근데 페일이 뜨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뜨죠. 레프트는 6이고 라이트는 4이다. 그래서 안 맞다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assert equal과 이전에 봤던 assert의 차이점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차이점이죠.
거기다예요. 어설트 not equal은 반대죠. 반대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시면은 트레이트 개념이 나와요. 트레이트 개념 지금 한번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교재도 있어요. 영어로 보기가 좀 깝깝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된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assert equal은 내부적으로 요걸 쓰죠. 요거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partial equality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implement 해야 되죠. 그리고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debugger 트레이트를 또 implement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 내부적으로 assert equal과 assert not equal은 내부적으로 이런 partial equal 그리고 debugger를 implement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리고 derivable 트레이트에서 트레이트에 대한 설명들이 앞으로 우리가 조금 이어질 거예요. 아마 이것을 트레이트에 대한 설명이 아주 중요한 설명이 여기 하나 있어서 에피소드 한 두 개만 더 진행을 하고 이거 설명을 드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트레이트를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많이 썼었죠. 뭐 어떤 게 있나요? 쭉 보시면은 디버그도 썼었고 파셜 이퀄리티도 했었고 파셜 오더도 했었죠. 요런 것들 우리가 불러다 썼었잖아요. 요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클론과 카피 요런 것들도 한번 쭉 미리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두 개 에피소드를 진행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커스텀 페일러 메시지 해서 추가적으로 페일러 메시지를 우리가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이건 단순한 겁니다. 여기에 hello name carol, carol을 얘기 담았죠. 담은 다음에 result의 contains 담고 있느냐는 거죠. 이 리절트에 캐롤이 담는 단어가 있느냐? 있죠. 있으니까 얘는 true가 될 겁니다. 이건 뭐 별게 아니고. 그런데 좀 다르게 고쳐줄 수도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hello가 greeting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name은 없고 hello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실패하겠죠. 그죠? 그게 fail된 경우. 이렇게 fail 될 겁니다. 근데 페일은 됐는데 이왕이면 설명을 좀 추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추가를 하는 방식이 이런 식입니다. Greeting did not contain name, value was 뭐 해서 result의 value를 담는 거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 result는 carol. 뭐 carol이니까 지금은 이 메시지가 안 나타나겠죠. 안 나타나일 텐데 만약에 greeting의 carol이 아니라 뭐 James나 뭐 James Dean이나 Jupiter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는 false가 될 거고. 그죠? false가 되면은 이러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anic, checking for panic with issued panic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panic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랜덤 숫자 알아맞추기 게임 코드를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때 숫자는 1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경우 그때는 패닉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어서 사용자를 하여금 1과 100 사이에 숫자를 넣게끔. 근데 이렇게는 하지 않죠. 다른 방식을 써야지 패닉을 불러일으키면 되나요? 그냥 코드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라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 should panic 해서 200을 넣으면 패닉이 될 거 아니에요? 패닉이 되면은 통과입니다. 그죠? 패닉을 하라고 했으니까 패닉이 안 되면은 실패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동을 시킨다면 200을 던졌으니까 패닉 될 거 아니에요? 패닉이 발생하면 통과. 그죠? 그리고 패닉은 실제로는 패닉이 발생 안 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예요? 이렇게 하면 패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딱 걸릴 거니까. 그죠? 여기서 패닉을 일으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패닉이 발생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스레더입니다. 스레더.
1도의 스레드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 자체가 지금 스레드가 아니라 1도의 스레드에서 얘를 실행하고 그 스레드에서 패닉이 발생했던 말던 그 스레드를 던져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멀티 스레드, 컨커런시 프로그래밍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컨커런시는 우리가 언제 다루냐니까 16장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에피소드 한 10개 정도, 20개 정도 더 한 다음에 컨커런시를 다룰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저 하고 이 에피소드를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둘로 나누기도 그렇고 계속하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자, 이 경우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합시다. 밸류가 이번에는 이 코드가 좀 바뀌었어요. 위에 이 코드에서 이 부분을 없앴습니다. 없앴죠? 그리고 얘가 이제 패닉을 일으키게끔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바꿔서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걸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과를 해보죠. 통과 지워버리고 하고 테스트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테스트에 실패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패닉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거는 패닉이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패닉이 발생해줘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아 이미 코드가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코드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실제 패닉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에 의해서 패닉이 발생한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패닉이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왜 안 했는지 그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은 패닉이 발생했을 때 그게 정말 내가 내가 패닉을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 해서 패닉해서 뭔가 이전에 없던 게 있죠. 이렇게 무슨 코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할 때도 보면은 should panic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expected에서 뭘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히 패닉이 발생한 이유가 내가 생각했던 이유 때문에 패닉이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expected예요. 그래서 should panic equal 이런 문자도 있고 그리고 패닉이 실제 발생하는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발생했을 때 이 메시지랑 내가 전달한 메시지가 서로 일치하는지 혹은 이 메시지를 얘가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해보면 결과 패닉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을 했고 그래서 통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expected 했던 그 문자열 여기 있는 이 문자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기 우리 글자를 하나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지워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됐어요. 테스트에 실패했죠. 왜 실패했느냐니까 패닉은 발생했는데 패닉이 발생했는데 문제는 내가 지정했던 이 문자열 이것들이 패닉이 발생한 지점에 정의되어 있는 문자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밸류가 빠졌잖아요. 그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밸류로 다 넣은 거예요. 다 넣고 여기서 밸류를 하나 빼볼까요? 밸류만 빼는 게 아무거나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다시 이렇게 떴죠. 그래서 이 case be less than or equal to 저 패닉이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다 포함하고 있진 않다 이 말입니다. greater than less than 볼까요? value must be less than or equal to 뭐 그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문자열이 panic did not include expected string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
지정돼 있던 말과 여기 있던 말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패닉이 발생한 건 맞지만 내가 의도했던 부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패닉 상태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